조금만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미쳐버리겠다는 아내분이 보낸 사연입니다. 바람난 남편 때문에 괴로운 4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매일 꼭두새벽 집을 나가 야심한 시각에야 기어 들어오는데요.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건 바로 족구예요. 족구를 밥까지 해? 운동인데 뭐.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대본에 있어요? 예, 있어요. 공교롭게도. 와, 나 소름 끼쳐가지고. 정확한 사연이. 얘기할 줄 알고 그랬나 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나 봐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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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땀만 무슨 지진난 줄 알았네. 아저씨요.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제발 벽 좀 그만 차이소. 벽을 차? 예, 동네에선 완전히 찍혀버렸고요. 나는 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다 왔다.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우울 타령이고. 이러다 보니 가족은 나 몰라라 오직 족구뿐인 제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당신 계속 이 가다가 내가 뻥 차버릴기다 이렇게.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는지 고민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족구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오래되셨나요? 1년 전부터.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진짜? 말도 마세요. 족구는 그렇다는데 10년 가까이 당구에 빠져갖고. 아, 우리 한번 빠지면 그냥 족구에 빠지셨구나. 네, 하나에 중독성. 빠지면 사람 쏙 터지게 만들어요. 네, 아내만 안 빠진 겁니까, 지금? 뭐 빠지셨겠죠. 빠져서 결혼한 거. 빠졌으니까 결혼하셨겠죠. 뭐 그런 질문을 해요. 서운해하시니까 그냥 던져본 거예요. 신랑이 오전에 출근할 때는 오후에 가가 퇴근하고 와서 일을 오전반 오후반으로 네, 하는데 오후에 한 4시간씩 가서 하고 오고 또 야간 족구도 가고요. 야, 야간 반일 때 오전에 가서 하고 또 회사 네, 가고 네. 또 왜 그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로 족구 연습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파트 담벼락에다가 공을 뻥뻥 차니까 아파트가 울린대요. 전체다 울리죠. 네, 울리니까 경비 아저씨도 또 이렇게 막 방송을 하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 만들어드려야겠네. 되게. 아파트가 울릴 정도면 힘이 대단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정말. 뭐 자랑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신랑이 163에 55kg밖에 안 나가요. 아, 많으신, 되게 연소하시네요. 아, 3주 전에요. 족구 대회를 나갔었는데 아, 그날 대회, 아, 네, 대회를 나갔었는데 비가 억수로 왔었어요. 그날 비를 쫄딱 맞고 족구를 하고 와갖고는 이게 인후염에 걸려갖고 아이고. 병원 가서 링기를 맞고 또 그다음 되면 또 족구 가고 밥도 못 먹고 거의 뭐 죽 먹어 가면서 그렇게 족구를 하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지금은 그렇게 나가서 놀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집에만 계셔서 뭐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삼식이가 기시다고 생각해봐. 삼식 한 끼는 일식은 일식시 이식은 이식이 삼식은 삼식이 새끼 삼시새끼 삼시새끼 삼식이가 새끼를 다 먹는 그러니까 차라리 삼식을 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게 좋다. 족구를 안 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가요. 그러고 또 저녁에 또 일하고 와갖고 12시에 또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삼식이잖아요. 어, 삼식이에요 지금? 족구하는 삼식이야? 네. 족구하는 삼식이야? 너무 귀찮아. 집에서 뭘 도와주는 것도 전혀 없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내 손은 하녀 손이고 자기 손은 금손이에요. 네, 그래도 까딱은 하겠죠. 안 해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희한하게 저기 앉으신 분들은 인사할 때 일어나서 해요. 네. 뭔가 자기도 미안한 게 있나 봐. 그 족구가 왜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이유가? 뻥뻥 차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공하고 물만 있으면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뭐 어디든지 가서 벽치기를 해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하고 물하고 또 그치. 링거도 필요하잖아요. 아니 링거는 아파서 아플 때에 그때 잠깐 맞은 거지. 남들은 뭐 감기를 갖다가 뭐 10일 정도 한다면 예. 저는 한 5일 이런 식으로 뭐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족구에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의 고민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고민거리가 되는 술이나 담배나 뭐
큰 돈 쓰는 거 없고. 거기 나오는 분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다 핑계를 항상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핑계대요. 술, 담배. 뭐 이거 저 술, 담배도 그 너랑도 안 하지 않습니까? 물건 훔쳐가지고 왜 훔쳤어요? 아, 저 술, 담배도 안 하는 거. 무슨 변술이에요, 뭐예요, 안 하는 게.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뭐 반주로 조금씩 매일 마셔요. 네? 어머, 뭐라고? 안 먹든지요. 얼마큼이요? 얼마큼? 반 병 정도. 그럼 먹는 거지. 어떻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매일 먹는데. 아니 그 세자는 약주 아닙니까? 예? 약주. 근데 이게 그 주전 멤버십니까? 치겠다. 어? 어? 잠깐만요. 예.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못하고 계시니까 이건 킵해놨다가 네, 잠시 후에 킵해. 예,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지금 아들, 아우 너무 똘똘하게 생겼어요. 아들 존댓말 쓴다는 그 아들. 예.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이쁘네. 네, 대체적으로 저렇게 초등학생들 하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네. 반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해서 뭐해? 하면서 자기 이름 하는 얘기야. 똑똑해. 아빠가 족구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쉴 때 집에서 안 놀고 네. 거의 매일 족구해요. 그 얘기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아버지를 뵙기가 좀 힘들어요? 네. 거의 못 봐요. 지금은? 어느 날 아버지가 네. 운동장에서 족구하고 나서는요. 너네 아버지 또 족구하신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났어요 학교에?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요.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아 그럼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요. 좋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족구 선수구나 이렇게? 족구 선수는 아니에요.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감독. 감독. 아버지가 아직 경기를 선수 선수는 아직 못해서. 선수 아직 못하는데 감독이야? 지휘를 경기를 안 뛰는 거예요, 후보라. 아니,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감독이래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빠 감독이야. 감독이라는 건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빠가 나 감독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알았어요. 아빠는 감독이에요. 제가 46세 작년에 늦둥이를 봤어요. 작년에 늦둥이를 봤어요. 예? 봐, 이거 얘기. 아유, 그럼 운동덕이 그리야. 운동덕이. 그럼. 46. 축하드립니다. 늦둥이를 하면 되게 예뻐서 아빠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던데. 족구에 어떻게 빠졌지? 육아를 안 도와줘요? 네, 안 도와줘요. 왜? 갔다 오면 이뻐라 하는데 족구 때문에 봐주진 않아요. 그러면 같이 좀 봐. 이랬을 거 아니야. 육아 좀 같이 좀 해. 3년 군대 왔다고 생각하라고. 군대 왔다고 생각하라고. 왜? 아내한테?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첫째 때도 3년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저 논리라면은. 그때는 제가 젊어서 그냥 뭐 군대 왔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온 만신이 다 아프니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봐주지도 안 하고. 남자도 군대 가니까 아 니도 한 3년 군대 갔다 생각해라. 한 번 갔다 왔잖아요 큰아들한테 지금. 말씀이. 아니, 군대만 갔다 오면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아, 상황에 따라 또 그러니까. 아, 예비군 민방위 편하잖아요. 제가 3년 뒤에 제대하면 그래. 아이 보실 거예요? 엄마가 이제 제대하면. 제대를 하면 이제 3년 뒤면 애기가 어느 정도 크니까 어린이집에서 봐줄 겁니다. 야, 그러면 남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여러분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족구 해야지. 족구만 한다고요? 아, 나겠대. 가겠네. 근데 남자분들이 이거는 또 모르시는 것 같아.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하고 이러면은 젊었을 때 난 몸 같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아줌마들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라고 아줌마는 살아남, 바퀴벌라고 아줌마는 살아남는다. 뭔 소리예요? 그럼 그 같은 아줌마가 있죠? 강인하다. 그렇지. 우리 집사람도 강인하니까 혼자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족구에 대한 건 조금 더 줄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거 변화가 어려워요? 저도 바깥에 일을 하면 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집에 오면 정말 하기 귀찮고 이렇습니다. 애기는 이쁘고 귀여운데 직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직종이에요. 제가 그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리 운동은 좀 필요하긴 하겠다. 그냥 오전 근무, 오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 3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차가 밀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죠. 그 매진 틀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먹는 시간이 네. 정해지지가 않고 그다음 또 위장병 같은 것도 있고. 저희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그냥 가셔야 될 때도 많으시겠어요. 근데 뭐 참고 가는 거죠. 네. 참고 이제 가는 거죠. 기사들이 이제 기다리는 승객들도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움직이는 거죠. 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승객들이 이제 차가 왜 이리 늦었냐. 컴플레인 오는구나. 좀 술 취한 승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죠.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오더만 이 보호벽을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 월급은 안 오르면서 버스 요금은 왜 올리느냐. 아니 버스 요금을 내가 올렸습니까? 그렇죠. 내인데 왜 화풀이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기사가 뭐 동네 북입니까? 이 사람도 와서 때리고 저 사람도 와서 때리고. 아유. 그때는 이제 이 인상을 찌푸리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아 예 죄송합니다. 아유. 잘하겠습니다. 그걸 아파트 이러시면. 여기다 공사하면서 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족구를 하니까 더 상쾌해지고 깨어나더라고요. 시내버스 운전하시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뭐 그거는 잘 누구보다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래 족구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풀어라 이래 하다가도 또 욱 올라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해도 너무하시니까. 너무하니까. 근데 그 아까 그 족구 감독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말았잖아요. 애가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그 주전 멤버십니까? 치겠다. 그럼 뭐예요? 감독. 선수는 아직 못해서 선수 아직 못한 게 감독이야? 대회가 나가셨어요, 대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선수들 나가면 이제 제가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독도 하고 주전자도 들고 넷도 치고 이렇게 감독도 하고 주전자를 들고요. 치닥거리만 하시는구나. 네, 그 정도. 멤버를 아내분은 남편의 실력을 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뭐 백숙이나 먹으러 가면 지면서 자꾸 족구를 하자고. 친구들 뭐라 그래요? 개발이래요, 개발. 개발이래요, 개발. 개발. 원래 이 족구할 때 못하는 사람을 개발. 뭐 상대편 이렇게. 그렇죠. 엑스맨, 엑스맨. 엑스맨. 그러면 뭐 따로 목표가 있어요? 어떤 대회 나와서? 이제 구청장대 우승하고 시장대 우승하고 전국대 우승하고 60대 70대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나중에는 후배도 양성하고. 야 진짜 후배를 양성해? 축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남은 생은 족구와 함께 가리라. 아, 이렇게 지금. 아니 오늘 남편분 그 족구팀 멤버가 함께 옆에 오셨대요. 분이구나. 우리가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개발입니까? 그 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정말 많이 늘지가 않아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공이 오면은 흘리시거나 계속 한쪽으로 차시니까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몇 번 차보더니 계속 형님한테 그렇지 구멍을 발견하면 글로 찹니다. 나. 계속 차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팀인데 그때 좀 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나게 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 형님은 4부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모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한 게임 내지는 많이 차시면 두 게임 차시고요. 남는 시간에는 뒤에 가서 또 벽치기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예 나를 이제 분석도 하시고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우리 아들 아들한테 미안한데 아들 우리가 미안해. 아빠가 근데 아빠 멋지지 않아? 잘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아빠 열정. 멋져요. 멋지죠. 예, 아들 공부 지금 잘해요? 아니요 못해요. 하지만 아빠처럼 저렇게 못하더라도 열심히 앞으로 해야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빠의 그런 점 본받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빠는 머리 좋은데? 아빠는. 아니 근데 예전부터 이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연애할 때는 좀 달랐어요? 원래 내 이상형도 아니었었고 뭐.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네, 뭐 사귀다 보니까
또 우리 신랑이 아 네가 나중에 늙어서 아파갖고 누워 있을 때 네 기저귀를 갈아줄게. 그 말에 내가 정말 이런 얘기 아, 거기서 거기서 마음이 완전히 움직이신 거예요? 네. 그 말에 이 정도의 마음 같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연애할 때 너무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46세 늦둥이를 저한테 그냥 뭐 독박 육아만 시키고 뭐 가정에 지치고 신랑은 기다려도 오도 안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 나이도 나인 만큼 거기다가 우울증에 갱년기까지 왔어요. 그래 이제 신랑한테 갱년기가 왔다 우울증이 와서 내가 너무 힘들다니까로 그거는 밥 먹고 할 짓 없는 여자한테나 오는 거지 밥 먹고 할 짓 없는 여자한테나 오는 거지 네가 왜 우울증이 오고 갱년기가 오냐면서 아, 참, 말을 집에서 참... 그래 참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아, 아이고야. 그래 약을 일주일 받아다가 먹고 이랬는데 그래 하루는 신랑이 이제 장례식장 가고 없었어요. 그때 막 이렇게 공황장애가 와갖고 숨도 못 쉬겠고 한참을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가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좀 족구를 좀 줄여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비 맞아가면서 족구하고 닌길 맞아가면서 족구하고 약도 이병원 가서 또 안 나오면 이병원 가고 이러니까 약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 정도야. 네, 먹다 남은 걸. 심하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인 거예요. 공황장애까지 이렇게 겪고 있다는 거는 뭐 알고는 계셨어요?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도 사람이라는 게 아 그래? 아 그러면 큰일인데? 아 이렇게 하면 더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황장애 아 그런 것은 병이 아니다. 혼자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투로 안 하셨잖아요. 근데. 걱정을 덜어주려고 네. 할 일 없는 사람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아 그때는 그렇게 막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다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나 좀 도와줘, 좀 해줘 하는 그 사인을 보내는 건데 오히려 그걸 더 안 하시니까 악화시킨 거죠. 굉장히 힘들지. 그렇죠. 아내는 이렇게 힘들 때 누구한테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요? 제가 이제 친정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제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또 시부모님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신랑밖에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더 문제구나. 네, 신랑이 내 밖으로만 도니까 내가 이제 많이 힘들고 외로워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족구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가족하고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와서 무슨 저기 애를 도와주고 봐주고 뭐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잖아? 가정으로 돌아가서 있어주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 뿐이야. 말 한마디라도. 수적이 너무 차다. 근데 나보다도 차니 이걸 어떻게 야. 내가 도와줘야지 여러 가지로. 아내분의 상처 평소 어떤 식으로 보듬어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좀 스트레스 풀라고 외출을 가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애들 봐주시고 예 한 달에 한 번 뭐 한 늦게까지 오라고 그냥 편안하게 늦게는 아니고 그냥 밥만 먹고 와라. 그게 뭘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당연한 거죠. 네. 뭐 한 달에 한 번 굉장한 특혜를 베푸는 거죠. 밥만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출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한 명씩 고민이라고 생각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좀 진지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진지하게 대화 한번 하시고 족구를 말고 그냥 같이 뭔가를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랑 자식이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아빠의 노력을 더 보여주시는 게 같이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 주시면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지 않나. 네. 이 아내의 고민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직접. 마누라 앞으로는 족구 시간도 조금 줄이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래. 아기는 업고 족구하러 갈게. 저 좀 약간 가벼우세요. 아들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어머니는 차. 아버지 등짝 좀 그만 때리고 등짝 좀 아버지는 어머니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야 네가 정답이다 야. 어머니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싸운 적도 있었어요?
자주는 아닌데 본 적은 조금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아~ 그래. 에이. 그러면은 명언이다, 명언. 그 아~ 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어머니 아버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아~ 많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뽕 차례나 차버리고 싶다. 그 자리 8입니다. 100점 넘었네요. 예, 넘었네요. 꽤 되네. 자, 100점. 120점. 어? 아, 120점.